맛있다. 아, 저 옥수수 부자 됐어요. 보이시죠? 저 진짜 옥수수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 있죠? 진짜 초당 옥수수. 옥수수는 빨리 안 먹으면 단맛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서 넣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한 껍질 정도 놔두고 속을 쭉 수염을 빼주시면 돼요. 저 옥수수 달인 같나요? 완전 재밌어요. 이야, 저 옥수수 부자 됐어요. 알죠? 아직. 와. 달콤 구수한 향이 진동을 해요. 이번에는 구워볼게요. 사실 옥수수는 야외에서 바비큐 할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옥수수 덕분에 미국에서 행복했던 추억이 소환되네요. 개들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애교 너무 많고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얘는 완전 껌딱지같이 저한테 붙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름 느낌이 나는 해바라기를 사봤습니다. 그거가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평소에 오던 새가 아닌가 봐요. 새소리가 달라요. 이게 해바라기랑 색깔이 잘 맞아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 예쁘네요. 오늘은 원톤으로 해보려고. 꽃꽂이가 마무리됐습니다. 저 오랜만에 백일홍 샀어요. 얘는 진짜 말려도 이쁘고 오늘은 진짜 제가 톤앤톤으로 했네요. 원래 보색이랑 색깔 매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레스트 댄스 그 마이클 조던 스토리를 다큐멘터리 그걸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정말 뛰어난 농구 선수지만 앞쪽의 경기를 보면 진짜 스코어 득점왕 이거 누구 타의 추종을 불이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팀을 이끌잖아요. 자기의 어떤 부각보다 팀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성숙하고 진짜 리더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꽃꽃이 오늘은 주인공이 없이 다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런 꽃꽂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꽃놀이가 오늘도 마무리되었네요. 자, 이제 맛있는 브런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옥수수로 콘스프를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알만 발라주세요. 옥수수가 잠길 만큼 생크림을 넣어주세요. 갈아주세요.
한 소금 끓여주세요. 소금도 살짝. 끝! 너무 쉽나요? 오늘은 추억 소환된 김에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로 먹어볼게요. 토마토, 마늘, 굽고 싶은 건 다 구워주세요. 소금 후추로 간해주세요. 막내 씨, 군밤 타령 실화인가요? 우리 막내는 참 특이하게 한국 전통 악기랑 민요를 좋아해요. 요 막내, 어쩐지 산딸기가 조금밖에 없더라. 막내, 너 상 차리는 거 봤지? 어? 휘파람이 절로 나는 토요 브런치 타이밍이에요. 오늘도 여전한 팝송. 오늘의 주인공 콘습. 오랜만에 써니사이드. 착한 다니엘이 아침에 브로콜리를 사다 줬어요. 브로콜리 많이 드세요. 빵 뜯는 소리는 언제나 좋아요. 콘습에 찍어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폭풍 흡입하는 1인. 저는 아보카도에 발사믹 살짝 뿌려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보카도가 너무 좋아서 아보카도 씨앗을 심었어요. 꿀 뚝뚝 떨어지는 우리 집 주말 브런치예요. 다음 주는 둘째가 돌아와서 더더더 기대돼요. 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이름도 예쁜 앙팡이랑 오후에 커피 타임. 일주일을 열심히 산 내게 주는 선물이에요. 멍 때리기. 제가 엄청 아끼는 취미예요. 새소리, 산들바람, 나무, 그리고 고요함. 내 안에 가득 행복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아, 달달해.